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막한 지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이니만큼 경기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좋은 성적과 함께 들려오는 메달 소식 앞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벌써 대회가 시작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내면서 선수들에게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요. 그 현장에 최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해 어느새 7월 9일. 대회가 시작된 지 7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대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very great prepare and I really enjoying every bit of it. And as I say, I don't think there is many things I would say I don't like. I really enjoying this event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I think that the organization is great. We have everything prepared. The bus is always on the time. The people here, you meet new people, new friends. You can talk to everybody, everybody's fine. I think it's 100% it's positive. I like it. Okay, I really like being in a village with athletes from all over the world. It's really cool just to see the different countries and be around everyone else. One thing I don't like is the humidity here, actually. I am not used to the heat or the humidity or any of that. So, yeah. I really like getting to see everyone and all the different cultures all in like one village. It's different and unique experience. I really like that. And I think the one thing that I dislike is like food from home. I'm not like really familiar with the food here. So, yeah, that's about it.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남은 일정 동안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브로 뉴스 최유민이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인기 종목을 제외하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는 종목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유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유대도 어느덧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각 경기장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자신은 물론 국가를 위해 뛰는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 종목이 펼쳐지는 몇 개 경기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장마다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객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의 가족이나 동료 선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열정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보내는 박수와 환호는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경기력 향상은 물론 광주유대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만큼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응원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대학생 온라인 방송국 유니브로를 통해 광주유대의 경기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유니브로 뉴스 정정입니다.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했는데요. 각 국가를 상징하는 유니폼도 각양각색이라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만 2천여 명의 선수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록달록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을 상징하는 색깔과 마크를 통해 그 선수가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유니폼.
같은 나라 선수들과의 소속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자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오케이. 합니다. Yes, my uniform is so cool, so nice. It's so I love it. I love it. This one, I show you. This one is a flag for my county, Mozambique County. And this one is a symbol for the nation. Okay? I like so much this uniform because this one is uniform for my county. My county is in my hands. 한편 유니폼을 통해 선수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I wear a certain sports bra every time. I've worn it since high school. I always wear my hair like this in a braid. I put on a little bit of makeup, but not too much. So, yeah, it's awesome that I get to represent my country here. 이들도 그들의 개성 있는 의상을 통해 자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개최 이래 역대 최고의 규모의 선수들이 이번 광주에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나라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서 유대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니브로 뉴스 최혜민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효자 종목입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모두 획득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희윤 기자입니다. 한국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태권도 품새 단체전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장세훈과 조정훈, 이광현은 8일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단체 종목 결승전에서 7.5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최효소와 최지은, 곽여원이 7.6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권혁인과 이재희가 7.63점으로 2위 멕시코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 한 12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큰 대회는 또 이렇게 한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였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성적까지 얻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전날 남녀 품새 개인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딴 한국은 이로써 이번 유대회 품새 종목에 걸린 다섯 개의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 9일부터는 계급별 겨루기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유니브로 뉴스 정희훈입니다. 대부분 국제 경기라고 하면 메달 경쟁과 순위 다툼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니버시아드다운 골프 경기를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달 경쟁보다는 스포츠맨십과 우정을 다지는 유니버시아드. 이번 21개 종목 중 가장 유니버시아드다운 종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골프입니다. 어제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한 남녀 골프 경기는 PGA나 LPGA로 진출할 만한 수준급 선수들이 멋진 샷을 날리기도 하지만 겨우 초보 수준인 선수들도 참가해 엄청난 숫자의 스코어 카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첫날 개인 경기에서 남자는 태국의 나티퐁 선수가 5 언더파 67타로 선두, 여자는 일본의 가나자와 선수와 대만의 팽치에 선수가 4 언더파 68타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골프가 비인기 종목인 나라의 선수들 스코어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저조합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 선수는 47 오버파 119타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도 기록적인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짐바브웨의 모요 선수는 파4 5번 홀에서 14타를 친 데 이어 파5 6번 홀에서 무려 26 오버파 31타를 치는 등 토탈 172타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경기는 유니버시아드 정신에 입각해 컷오프가 없이 4일간의 경기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금메달을 딸 선수가 몇 언더파인가도 관심이지만 최하위권 선수들이 몇 오버파를 칠 것인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스포츠 정신에 따라 캐디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유니버시아드 골프의 특징입니다. Like carrying the bag is not easy. It's heavy. Like we walk 7-8 kilometers, so when we have to carry the bag, it's even more difficult. I think a caddy would help us a lot. 선수들은 직접 트롤리를 끌거나
10kg이 넘는 캐디백을 직접 메고 홀을 이동합니다. I was a bit nervous at the beginning. Didn't feel too comfortable. And then it got better, but the course is very tough to play. It's very long for us girls. But it has been very interesting and I hope to do better tomorrow. 정상급 선수들과 초보 수준의 선수들이 함께 우정의 샷을 날리는 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골프 경기의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야구장에 이어 이번에는 축구장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과 프랑스 여자 축구 경기장을 항영재 기자가 최유민 기자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대 프랑스의 8강 경기죠? 그렇죠. 여자 축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좀 약간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제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자 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를 만나서 아쉽게 3대0으로 져서 탈락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8강전에서 또 프랑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꼭 유대 대표팀이 프랑스를 잡아서 4강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시작하는데 빨리 경기 보시죠. 고고. 지금 전반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아직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된 공격을 이끌어가지 못했고 프랑스가 좀 네. 지금 골을 넣지 못하는 거죠. 네, 열심히 지금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골보인가요? 저기 아니 응원단. 아, 응원단이요? 네, 열심히 응원하는 볼보이, 볼보이가 아니고 응원단이 보입니다. 네,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요. 어머, 우산 봐. 뭐야? 잠깐만, 내 우산 아닌데? 우산도 잘못 들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심판이 잘 봐줘야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프랑스 쪽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6대0으로 프랑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장슬기 선수가 골을 넣고 라이징 스타로 나왔잖아요. 장슬기 선수가 아마 오늘도 골을 좀 넣어서 1편에 나왔죠. 그렇죠. 1편에 나왔죠. 수들이 이제 볼 컨트롤하는 것이 좀 상당히 힘들고 좀 변수가 많아질 수 있는 날씨고 먹었다. 상당히 좋은 태클 나왔거든요. 안혜인 선수. 너무 높게 던진 거 아닌가요? 전반전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열심히 싸워준 양팀 우리도 같이 기쁨을 맛보고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저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풍수지리가 너무 좋아서 호남대 풍수지리의 길을 얻어서 오늘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홀! 지금 두 번째 골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골 넣은 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선수들의 집중력을 완전히 잃었네요. 침착하게 이제 사이드에서 주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아, 지금 잘 주고 들어섰어요. 이때로서 그대로 지금 이제 크로스가 이제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이제 일명 말하는 슈터링이라고 하는데 좀 조금만 좀 높이 떠서 들어갔으면은 골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네요. 크로스 올릴 것 같고요. 그대로 뒤쪽에 에디
뒷공간 잘 열었어요. 아 지금 역수 참스. 아 계속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늘 프랑스전 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전에서 좀 우리 한국이 좀 역전을 하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변수가 생겨서 한국이 이번에 골을 못 넣지 않았나. 우리 선수도 되게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잘 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이 강국 이제 프랑스를 맞아서 잘 해줬는데 아쉽게 0대1로 지면서 대한민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게 됐지만 앞으로도 뭐 남은 대회 다음 이제 타이페이 대회도 있고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다음 대회는 이제 4강 이제 뭐 우승까지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발전하는 오늘 모습 많이 보였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님으로 이제 한번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할까요? 그럴까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 국민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오는 11일 경기에 나섰는데요. 경기에 앞서 손현재 선수의 경기 훈련 모습을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오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내외신 기자를 비롯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손현재 선수는 오늘 오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훈련 모습을 20여 분간 공개했습니다. 손현재는 광주 유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러시아로 떠나 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어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현재의 올 시즌 목표는 리우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으로 이번 대회 역시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금메달은 물론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유대회는 개인종합 금메달만 있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는 달리 개인종합과 종목별 결선을 모두 시상하기 때문에 손현재는 최대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또 첫 훈련을 했는데 또 이제 시합 때까지 내일까지 이제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볼 종목이 항상 이제 조금 실수가 나와서 중요하겠지만 또 네 종목 다 저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 종목 다 실수 없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정말 좋은 연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뭐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가 노력한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현재 선수는 11일 개인종합 예선과 12일 개인종합 결선, 13일 종목별 결선을 치릅니다. 유니브로 뉴스 정희윤입니다. 유니버시아드 파크에서 전통 올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LTE 현장에 연결합니다. 박경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생방송 LTE 현장에 나와 있는 박경덕입니다. 네, 지금 저는요, 이곳 지금 광주 유대회 특설 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광주 유대회가 컬처 버시아드라고도 불리게 하는데요. 스포츠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광주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특설 무대에서도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니죠.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카메라로 지금 보이시나요? 전통 혼례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가상 결혼이 아니라 실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의 진행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니브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공개된 행사 자체, 결혼식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맞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죽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의례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의례를 세계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네네.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네네. 실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과 함께 이 네네.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해서니까 뭐 한 10년 차 정도 됐네요. 이 결혼식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만큼 네네. 앞으로 두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성공적인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결혼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 측이 이제 하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랑분 아주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제가 신부분을 살짝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우셨거든요. 지금 얼굴을 꽁꽁 감추고 계셔서 지금 얼굴을 보진 못하고 있지만 네, 나옵니다. 신부님의 얼굴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아주 덩치도 좋으시고 아주 멋진 신랑분과 그리고 정말 오늘은 그 누구보다 아리따운 여성분이죠. 신부님의 결혼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추 바늘을 지금 씹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시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선 누구신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보러 내려왔고요. 여기 또 지금 현재 관운상제 지금 전통 혼례식 하고 있는 아들이 제 또 전남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송종호 분이 제 아들이고요. 저는 또 나유란 엔터테인먼트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통 혼례는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 보는데 혹시 몇 번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하는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사를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문화행사가 이렇게 광주에서도 이렇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더불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참으로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결혼식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신랑 신부분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 신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하는 일 모두 잘 돼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사십시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랑분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고 신부님은 금빛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앞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0분 정도 됐던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객분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공연을 마치고 드디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중계를 못 해드렸는데 한국 전통 혼례 그대로 네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업고 가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신랑분 정말 멋지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취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분 아주 지금 표정이 아주 밝으십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니브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지금 혹시 땀이 조금씩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시는데 무겁진 않으신가요? 안 무거워요. 깃털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 신랑분 신부분 간단히 화면 통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향은 광주고요. 네, 지금은 직업은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신부분은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말레리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20
26살입니다. 아, 26살 분 신부님을 이렇게 또 와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혹시 네, 지금 혹시 연애 기간이 6년째라고 들으셨는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영국 유학 중에 영국 유학 중에 학교에서 네네. 이제 같은 클래스가 돼 가지고 네,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연애 기간은 벌써 네네. 6년 됐습니다. 6년째 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통 콜리를 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네. 발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 사실 저희가 결혼은 실제 결혼은 7월 11일 날 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누구나 고다운오나 이게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 그래서 지금 유대배에서 이제 전통 혼례를 하는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는 저희한테도 이제 저 일생에 대한 이벤트지만 네네. 여기 유대배 자체도 광주의 큰 이벤트고 네네. 거기에 작은 파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좀 의의가 있고 네네. 전통 혼례를 이제 해외에 알릴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전통 혼례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신부분 전통 혼례 한국 전통 혼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How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wedding? It is fantastic. It is beautiful, and I think we are really lucky to be able to do this. 네. It's just amazing. 아, 정말 좋다고 그러십니다. 네. 아, 지금 신랑분께서 굉장히 땀이 많이 맺히시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한 개에 달아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님, 부모님께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Bonjour, and this is Jihong. And I don't know how to speak French at this time, but but I know, and you are coming to here at this time. But I will be happy with your daughter, and I will promise I will make your daughter the happiest person on the earth. Thank you, and take care. A bientôt. Au revoir.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r wedding. 네, 지금까지 신랑 박지훈 군 그리고 신부 발레리였습니다. 네,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TE 생방송 현장 박경득이었습니다. 이젠 다이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다이빙 은메달리스트 김남희 선수와의 게릴라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 현장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코요일부터 어디 가요? 네? 오늘 김남희 선수랑 데이트하는 날인데요. 김남희 선수? 누구예요? 김남희 선수 몰라요? 네. 그 다이빙 1m 은메달에 이어서 오늘 3m 결승까지 올라간 선수잖아요. 예뻐요? 네, 완전 예뻐요. 빨리 가자. 네, 같이 가요. 네. 오늘부터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오늘 김남희 선수 3m 스프링보드 결승전이 열려요. 근데 김남희 선수 그 1m 은메달만 따고 좀 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까 말했잖아요. 김남희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3m 결승에도 진출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응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얼른 와요. 우와, 높은 다이빙대가 보이는데요. 멋진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한국 선수들이 돋보이는데요. 드디어 김남희 선수가 다이빙대에 섰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두근, 두근, 두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김남희 선수가 스프링 3m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축하합니다. 정상수 선수와 사진도 찍고 화기애애한 한 분위기인데요. 경기가 끝난 후 긴장감은 온데간데였고 모두가 즐기는 모습인데요. 유대에는 축제입니다.
여기는 김남희 선수가 묶고 있는 선수촌입니다. 중국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장난기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김남희 선수. You might feel like really off. 아, 김남희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그 3m 다이빙 동메달 따셨어요. 아,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응원을 갔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제가 이게 이 종목이 되게 약한 종목이라 평소보다 되게 잘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오늘 김남희 선수랑 데이트를 할 건데 오늘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단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요? 네.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선수촌 앞에서 저희가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여기는 김남희 씨가 오고 싶다던 그곳, 바로 청년들이 가득한 청년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인데요. 한번 어떤 공연을 하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빗소리와 어우러진 기타 소리가 더욱더 감미롭게 들렸는데요. 이게 또 비 오는 날 사람도 없을 때 듣는 노래라서 뭔가 잘 들리고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요즘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동일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김남희 씨도 배고프시다고 하시니까 맛있는 거를 먹으러 온 거예요. 글씨를 다 잘 쓰네요. 빗속을 걸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김남희 선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당으로 고고! 인테리어가 매우 돋보이는 내부 럭셔리한 소품들이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럼 우리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재밌는 코너 하나 해볼까요? 바로 김남희 씨의 이상형 월드컵. 먼저 지금 드라마에서 가장 핫한 두 남자죠. 남주혁, 여진구. 남주혁이요? 네. 남주혁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그냥 멋있어요. 훈훈하게 생겨서. 키도 크고요? 네, 키도 크고. 그러면 그 한국의 대표적인 남자 배우죠. 장동건, 소지섭. 소지섭지? 좀 쉽게 갈게요. 강계리, 여기 앞에 계시는 손세찬 카메라맨님. 카메라맨? 네? 카메라맨. 그럼 바로 준결승에 갈게요. 남주혁, 소지섭. 남주혁. 남주혁이요? 아, 멋있어서. 네, 결승입니다. 우리 옆에 그 김남희 씨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손세찬 카메라맨님, 그리고 남주혁 씨. 카메라맨? 네? 김남희 씨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상상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심인가요? 네, 멋있으세요. 카메라 들고 열정 넘치셔서 멋있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김남희 씨 이상형 월드컵의 주인공은 바로 앞에 계시는 손세찬 카메라맨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윤기자이자 왕새우 스파게티. 오늘 수고한 김남희 씨와 함께 저도 폭포 흡입을 했습니다. 폭포 흡입! 먹고 먹고 또 먹고! 폭포 흡입! 폭포 흡입! 폭포 흡입! 특히 쌈 싸먹는 샐러드는 단연 예술이었습니다.
중에서 특별히 친해진 선수가 있는지. 미국 선수들이랑 남자 선수들인데 되게 재밌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뭐 인사도 하고 페이스북이랑 친구도 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게임장도 가고 했어요. 되게 외국 선수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이쁜가 봐요. 근데 유대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친구들은 되게 오래됐어요.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못 본 거예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못 만나요. 이런 후배들은 운동하니까 만나는데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많이 못 만나요. 그러면 보고 싶은, 제일 보고 싶은 친구에게 카메라 보고 한마디만. 다 보고 싶은데.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얘들아 시합 끝나고 시즌 끝나고 꼭 보자. 얼굴이 빨개져.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면에 즐기면서 즐겁게 선수 생활하고 싶어요. 상큰 기염 다이빙 소녀 김나미 씨와 데이트는 성공. 선수들만의 특별한 몸풀기가 있을까요?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의 다채로운 몸풀기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어서 선수들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 보시죠.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you very much, very, very much. And this is for you too, because you support me every day. And I love you all. Je vous aime, je vous aime. Thank you, thank you. I want to thank you because you helped me in the worst moments and in bad and in good moments. And I would just want to see you in a few days to hug you. Yeah. 안녕 엄마 아빠. 뭐 얼굴 안 본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나 광주 잘 도착했고 체중교도 잘 하고 있고 뭐 이번 시합 준비도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좋은 성적이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니 liebe Eltern, liebe Großeltern, liebe Tante, Onkel, Schwester, Freunde. Wir senden ganz liebe Grüße aus Gwangju. Ja, und wir haben heute Wettkämpfe und wir freuen uns schon sehr und es ist sehr heiß und hoffentlich geht es uns gut. Und finde das Interview mit Leuten, die Pyjama-Hosen am Tag tragen, sehr interessant. Ja, sehr interessant. Okay, good luck to all the Uni Roos and the Australian team and especially David Brock who's in the decathlon today. Yay, Aussie, Aussie, Aussie! 베스트 사진과 영상 함께 시청해 보시죠. 찰칵찰칵 너도 나도 사진 촬영을 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네요. 표정을 보니 한복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꺾일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다이빙 선수인 일본의 나카가와 마이 선수인데요. 나카가와 마이 선수, 화이팅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현장.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김경원, 유선아 영양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정말 맛있겠죠?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부부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했는데요. 오,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해 보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행복한 유니버시아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회 화이팅! 내일 경기장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유대회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선수분들 화이팅입니다. 7월 10일 광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 너무 다행이네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일 경기가 펼쳐질 경기장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 야구, 육상 등 총 14개 경기가 열리는데요. 먼저 야구 경기가 열리는 무등 야구장의 날씨는 최저 기온 20도, 최고 기온 30도로 나주와 비슷한데요. 습도는 60에서 90%로 습도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으로 골프 경기가 열리는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의 날씨는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30도로 조금 덥겠는데요. 습도는 70에서 80%로 예상됩니다. 흐리거나 구름이 조금 있어서 육상 경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여름에 3개의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제9호 태풍, 찬홈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찬홈 태풍에 직접적 반경에 들진 않으나 이 태풍이 주문 육상에 상륙했다가 다시 해상으로 나올 경우 제주도 및 남해, 서해안 일대에 직간접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찬홈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찬홈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고 합니다. 태풍아 멈추어다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최고를 앞선 최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는 지금까지 유니브로 뉴스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와 중국어 뉴스가 진행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